여러분 안녕하세요. 테크배틀 2016 아나골 노현지 인사드립니다. 해설을 위해 도기현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9배틀에서 맞붙을 두 팀은요. 용인대학교와 성균관대 대결입니다. 두 대학팀의 대결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용인대는 올해 정말 강력한 우승후보로 거론이 될 만큼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또 4전 무패를 또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의 본선행이 확정되었고요. 뭐 성대는 현재 3승 1패를 또 기록을 하면서 본선행이 이번 승리에 달렸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균관대학교는 4전 4승이기 때문에 네. 뭐 거의 4강 진출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죠. 네. 아, 성균관대학교는 정말 오늘 중요한 경기입니다.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4강 진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긴다면은 4강 진출이 확정이 되고 네. 만약에 진다면은 뒤에 경기의 결과를 네.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우리 용인대는 올해 지금 4전 4승으로서 강력한 우승 후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올해의 경기 전적 내용면을 쭉 훑어보면, 아, 성균관대보다는 용인대가 훨씬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런데 한 가지 문제, 징크스가 있어요. 용인대가 이상하게 강한 팀에도 불구하고 꼭 매번 지금까지 택견 배틀 지금 12년간 경기 통해서 꼭 성균관대한테 지는 이런 그 징크스가 있어서, 네. 과연 오늘도 그 징크스가 통할지 한번 네.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전적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오늘 경기는 용인대에 어느 정도의 낙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용인대가 성대에게 지는 징크스는 있지만 아무래도 또 용인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기력을 비추어 보면 용인대가 조금 더 오늘 승리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두 팀의 멋진 경기를 대결 기대를 해보면서요. 29배틀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네,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맞고 있는 김다철 김건우 선수입니다. 네, 김건우 선수가 이렇게 첫 번째 승리를. 네, 김정민 선수도 선수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준 선수인데요. 네, 김건우 선수. 네, 김정민 선수가 블록거라고 먼저 선언이 됐기 때문에 아, 예, 주시고 먼저 블록거라고 치고 해서 네, 승부는 다시 해결됩니다. 네, 아래까지 강하게 공격하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공격하는 김정민 선수입니다. 제 아랫발을 강하게 공격하는 김건우 선수입니다. 네! 부지시키고 있어요. 아, 예. 굉장히 빠른 발차기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막강한 선수 나왔습니다. 성민이 형 화이팅! 화이팅! 워낙 키도 크고. 아, 예. 순간적인 발차기. 3차 하려고 홍 선수가 피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시 경기가 재개가 되려고 합니다. 예, 정확히 맞지 않은 발로 지금에서 네, 남준혁 선수 정말 빠릅니다. 김정희 선수도 잘 막고 있고요. 블록거라고 먼저 선언됩니다. 네, 아, 뭐 두 선수가 대단하네요. 성균관대 화이팅! 성균관대 화이팅! 네, 김정희 선수가 이번에 흠잡을 데 없는 막강한 선수입니다. 힘이 몸 힘. 발차기면 발차기. 만만치 않은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고가 없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주의를 주세요. 수혁이 형 화이팅! 화이팅!
양팀이 현재 팽팽한 세 번째 선수끼리 맞붙는 상황입니다. 야, 백주가는 어디 가도 아쉽다. 옵니다. 용인대 백종일 선수 거리를 굽히고요. 용인대 백종일 선수 거리를 굽히고요. 용인대 백종일 선수 거리를 굽히고요. 네, 백종일 선수가 그대로 승리를 확정했습니다. 네 번째 선수들끼리 맞붙었습니다. 네, 유학바라가 먼저 선언이 됩니다. 계속! 네, 양 선수 거리를. 네, 지금 아주, 야, 요 경기 주의하다 지금, 그쵸? 네. 양 팀 다 지금 두 명의 선수 남은 상태에서. 하율 선수가 또 물러서지 않으면서 굉장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바라가 선언이 됩니다. 계속! 이성배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너무 긴장했어. 로켓 구출! 아, 네. 서울 선수 굉장히 좋은 기회였는데요. 이성민 선수 잘 빠졌습니다. 네, 이성민 선수도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만 차라리 선수가 오늘 경기력이 네. 많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네, 공격적으로 노련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네, 물러거라 선언이 되고요. 예, 지금 아주 요즘 예, 지금 아주 요즘 폭청수! 아, 연속 반짝이! 네. 네, 여러분, 성대 마지막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대 마지막 선수에게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성대 마지막 선수 아시는 분은 오늘 지면은 이 선수가 지는데 지금까지 대대라는 선수가 처음 용인대와 성대인데요. 강력한 아랫발 진로 김성민 선수가 공격을 했습니다. 아프다. 신중한 타이밍을 서로 엿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아랫발 진로 김성민이 공격한데요. 공격한데. 두 닮은 꼴의 대결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가 승리를 할지.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네, 물러보라가 먼저 선언이 됩니다. 이 초록색 매트 안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장 내에서 다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 네,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예, 지금 성대에서 성주 선수 좋은 경기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요. 예, 근데 지금 용인대의 박지우 선수가 워낙 뛰어난 선수니까 과연 자기 거대한 산을 넘을 수 있는지 예, 뭐 경기는 붙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물러보라가 선언이 먼저 됩니다. 계속! 여기 이제 박재현 선수는 정말 순식간에 이런 식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승리를 따내는 선수고요.
오늘 성균관대 박진우 선수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잡아야겠다. 박세현 선수도 아랫발질 공격 시도합니다. 아, 이 박지현 선수가 봉기 같은 선수인데 이 박지현 선수가 지금 작은 모양이에요. 지금 힘으로 공격을 못하네요. 네. 예. 10배가 넘는 지금 경험이 있는 선수.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써요. 예, 예, 박지현 선수가 지금 쉽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은 경기 중반으로 흐르고 있고요. 내려간다. 혹시 그거 할 때 허벅 네, 바로 넘기라는 시도를 또 박진우 선수가 다 피했습니다. 네, 박진우 선수가 오늘 아주 에너지가 좋네요. 네, 우리 경례 박수 한번 주세요. 두 선수가 아주 멋진 넘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위에 조심해야 돼. 들어온다! 허벅지 들어올 거야! 나이스! 한 번 더! 나이스! 나이스! 하나 올 때 한 번! 너무너무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여름방학 동안 정말 피와 땀이 나는 훈련을 하면서 보내진 않았고요. 그냥 적당히 운동 열심히 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밥 잘 먹고 운동하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성대 오늘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였어요. 좀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에? 처음에 정말 와, 오늘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그런 약간 체념어린 마음가짐도 있었는데 정말 그래도 지더라도 후회 없이 지자라는 마음으로 영혼을 한 조각까지 불태우면서 네.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또 팀 전체적으로 오늘 한마디 부탁드린다면요? 앞으로도 좋은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성대 화이팅! 네, 오늘 좀 경기 결과가 다소 아쉬워요. 좀 박재현 선수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네,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아까 처음에 나오면서 앞에서 조금 빨리 지면서 좀 심적인 부담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잘하려고 이제 좀 안정적으로 이제 지지 않으려고 갔는데 이제 아까 제가 하단을 차면서 조금 삐끗한 부분이 조금 그런 게 아닐까. 이제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잖아요. 앞으로 또 본선에서 어떤 전략으로 또 우승을 향해 전진을 할 건지 또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래 한 번도 안 지고 결승에 1위로 올라가서 이제 결승전까지 우승하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못 돼가지고 좀 아쉽고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저희가 이제 부상자 이런 거 없이 잘 나와가지고 남은 두 경기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이변의 상황이 오늘 속출을 했는데요. 네. 특히 오늘 차유일 선수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컨디션이 좋다 이렇게 제가 느꼈었는데 또 마지막에 또 나왔던 박진우 선수도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줬죠, 회장님? 예, 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경기 예. 어떻게 보셨나요? 아, 예, 제가 그 경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성균관대보다는 용인대가 전체적인 전력이 훨씬 강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용인대가 이상하게 전력이 강해도 꼭 성균관대에게 지는 그런 징크스가 있다. 그런 징크스가 우려는 되지만 용인대가 더 낙선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네. 정말 또 그 징크스가 통해버렸어요. 그렇네요. 오늘. 예, 오늘 성균관대는 그 두 번째 라든 김정민 선수 아주 활약이 돋보여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용인대는 뭐 백중희 선수, 뭐 원래 그 강한 선수 좋은 면모 보였고 김건우 선수 다 좋았는데 남준혁 선수가 네. 예,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제 좀 갑자기 지는 바람에 좀 허망했고요. 아, 저는 그래도 어쨌든 용인대의 네 번째 이성민 선수가 박지윤 선수를 만났을 때 이성민 선수도 이 배틀 경험이 별로 없지만 박지윤 선수도 지금 경험이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저는 그 이성민 선수가 판마감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박지윤 선수가 이겼다 말입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아, 뭐 박지윤 선수가 이겼어도 용인대는 마지막에 박지율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박지율이가 이겼으니까 결국 오늘은 용인대가 이기겠네 했는데 아, 박지율 선수를 박지윤 선수가
꺾으리라고는 뭐 예상을 전혀 네,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정말 예상을 완전히 모든 예상을 뒤엎는 경기여서 정말 좀 놀래기도 하면서 재미있었죠? 네, 예. 굉장히 또 흥미진진한 배틀 현장의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예. 또 정말 회장님 말씀대로 박진우 선수 본인의 경험치를 뛰어넘는 실력을 그렇죠. 보여줬던 오늘 정말 인상적인 경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경기로 양팀 모두가 4승 1패를 기록을 하면서 두 팀이 이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었죠? 예, 지금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용인대가 당연히 이제 조 1위고 그 다음 네. 어느 팀이 조 2위가 되느냐 했는데 네. 이게 갑자기 바뀌면서 예, 똑같이 동률이 되면서 이 성균관대가 네. 조 1위가 되고 그렇습니다. 용인대가 조 2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제 또 승부의 세계를 정말 이렇게 알 수 없다는 거 오늘 한번 더 깨닫게 되고요. 이제 양팀 모두가 본선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이번 배틀의 우승팀이 어떤 팀이 될지는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모두 정말 정말 오늘 고생하셨고요. 본선 진출하고 나서도 좋은 모습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맞추는 공자수의 김동훈 선수입니다. 아, 여기서 김동훈 선수 거리를 지키고요. 나중에 요즘